자, 오늘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 차장은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솔로엠 등 ESL 전자 가격 표시계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볼게요. 비전 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도 상승, SK하이닉스 관심주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은 하락,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소비 섹터에 주목하라고 했는데 윤정식 부장께서는 최근 오를 때마다 수익을 확정해서 50% 정도 절반의 현금을 가져가야 하는 시장이라는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중립, 금리 인상 수혜주인 KB금융과 삼성생명 등에 관심 있네요.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 하락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차장님과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두 분께서도 간밤 FOMC 결과 보신다고 잠을 설치셨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실지 더욱 궁금합니다. 이창환 차장님, 최근에 네. 업종과 종목별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슬슬 실적주에 관심을 가질 때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1년 5개월 말에, 그러니까 1월달 이후 5개월 말에 이제 코스피 사상 최고가 달성이 됐는데 최근에 주도주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 섹터로 쏠림이 나타나지 않고 업종 종목 간의 순환매가 순환매 양상이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올라가면서 신고가가 나왔다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도주가 상승하게 되면은 시장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간밤에 FOMC가 생각보다 약간 매파적으로 좀 나온 건 사실이지만은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벤트 소멸, 악재 소멸로 좀 보고 있어서 오늘 뭐 이거 FOMC 결과 때문에 시장이 좀 밀리더라도 이건 좀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올해 이제 코스피 쪽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200조가 넘을 거고요. 내년에 230조가 넘어가는 시점이라서 아직은 국내 기업들의 이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부적인 요소는 아직은 탄탄하고 수출 데이터도 좀 괜찮기 때문에요. 오늘만 조정 나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 계속 가담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FOMC가 끝났기 때문에 6월 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그 다음 이제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6월 달은 강세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시장 전망이 엇갈려서 차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솔깃하게 들어왔습니다. 강세장이다. 여름에 이른바 썸머랠리 기대하신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네. 썸머랠리를 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오늘장 관심 종목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네, 압축을 해주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종목명은 그 솔로엠이고요. 최근에 그 ESL이라고 그 전자 가격 표시기 시장이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ESL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롯데그룹에서는 전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가게 되면은 전자기기에 가격이 표시되는 건데요. 거기에는 이제 그 전자 종이 디스플레이 이용해서 제품의 이름이라든가 가격 등 여러 가지가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제 이거를 도입하게 되면은 사람이 일일이 그 가격표를 수정하지 않고 컴퓨터 중앙 컴퓨터 한 대에서 가격을 실시간으로 그 변경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그럼으로써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가격을 잘못 표시하는 오류라든가 또 그 포스기로 연동돼서 실시간 재고 파악까지도 가능한데 현재는 이게 이제 리테일 분야에서만 그 주로 적용되는데 이 또한 침투율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 시장 성장률이 매년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서 그 시장 그 성장률이 가파르게 더 올라가고 있고요. 매년 그 33%의 그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올해 시장 규모가 1조 원, 내후년도 앞으로 2년에는 2조 원, 국내 시장이 2조 원이 넘어갈 거로 좀 보기 때문에 뭐 급성장한 시장이 분명히 맞고요. ESL 시장 같은 경우는 세계 3개 업체가 그 독과점 시장입니다. 프랑스의 그 SAS의 이마고테고라든가 그 스웨덴의 그 프라이서라는 회사가 있고 국내에는 솔레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솔레임이 세계 시장 점유율 3위인데요. 아마도 올해 그 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3년 이내에 이제 그 1위로 세계 시장 1위로 이제 올라갈 거로 이제 목표를 잡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 ESA라는 거는 업체마다 뭐 요구하는 스펙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 그 요구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솔레임은 다른 타사 대비해서 유일하게 제품을 자체 생산합니다. 외주를 주지 않고 제품이 다 내재화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높고요. 채택비율이 상당히 그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는 네 가지 색을 구현하는 그 차세대 전자광학 표시도 그 개발을 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 1세대보다는 그 단가가 3배 정도 되고요. 색은 기존 3세대 대비해서도 한 10% 그 이상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실적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글로벌 ESL 그 기업들의 평균 PR이 30배 정도 되는데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동사가 이제 17배 정도 되고 내년에는 11배, 2023년 기준으로는 9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고요. 국내 이제 그 증권사들도 같은 경우도 그 타겟 PR을 18배에서 21배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사이드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동사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그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센서 반도체인데 이게 이제 그 뭐 침박수 측정이라든가 체온 측정이 가능한 이런 그 ICT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번 달에 아마 그 샘플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상용화 될 경우에는 3년 내에 매출 3천억도 가능하고 아마 상용화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거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 실적 추정치를 좀 보면은 작년에 이제 564억 영업이익이 나왔고 올해 1000억대, 내년에 9600억대, 그리고 내후년도에는 2000억이 넘어가는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나올 거로 예상을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고요. 그 순이익도 올해 이제 한 800억 정도 나오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105%, 내년도도 순이익 1300억 정도, 2013년도도 한 1500억에서 1600억에 나와서 이 실적 성장세를 봤을 때는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가 상당히 클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증권사 타겟 PR 16배에서 21배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PR 평균이 30배니까 21배 정도 적용하게 되면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적정 주가 5만 4천 원 정도 나오고요. 내후년 기준으로는 한 6만 5천 원 나와서 저는 오늘부터 그 밀릴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크게 장기 투자해보셨으면 좋을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솔루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태성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흐름이 좋죠. 최고가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서 대형주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 랠리예요. 지수가 FOMC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뭐 저는 지속적으로 지수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이제 이 종목들이 올해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잘 받쳐주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FOMC 금리 인상 테이퍼링 뭐 이러한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우상향 기조는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발성으로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그동안에 이제 사고 싶은 종목들을 살 수 있는 저는 이 매수의 기회로 현재로서는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지난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유동성 자금을 선두에 내세워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올라왔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사실상 이 거래대금 자체가 확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뭐 지수가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면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집중이 되어진다면 충분히 지금 위치보다는 더 좋은 위치까지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FOMC 이후에 지수의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는 의견이 일치하네요. 요즘 계속 SK하이닉스에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러네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일단 뭐 어제 이 외국인과 이 기관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지난 2주 동안 지수는 괜찮았는데 종목들은 많이 안 간다라고 느끼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시장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시장의 메이저 수급의 주체들의 매수는 들어오지만 선물에서는 오히려 매수보다는 매도세로 좀 대응을 하다 보니까 종목별로의 차별화 장세가 좀 심해졌고 또 이제 종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총상의 일부 종목군에 이제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우리나라 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는 많이 살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 IT,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삼성전자가 안 좋고 SK, 하이닉스가 더 좋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리냐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력적인 종목을 더 트레이딩 하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삼성전자도 좋지만 상대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SK하이닉스 위주로 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FOMC 관련해서 오히려 오늘처럼 어느 정도의 테이퍼링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뭐 횟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안 나오고 관계에 좀 같은 상태로 답답하게 흘러갔다면 오히려 더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눈치를 줬다라는 것에 이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썸머랠리를 기대하는 관점에서 또 SK하이닉스의 수급 개선 속 회복을 기대한다라는 김태성 팀장의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